송주한테 한번 해볼까? 오늘 짝꿍은 마음에 들어요? 짝꿍은 얼트입니다. 혹시 상대방 짝꿍 중에 마음 탐나는 사람이 있다 하고 싶었다. 송주호요. 송주호요. 뭐 하는 거야 얘 지금? 아니 남자 게스트 나와가지고 전화 꺼놓은 거야 지금? 아니 너무하네. 전화를 전화 왔다. 여보세요? 강재리. 성주. 어디야? 나? 어. 어디긴 네 마음 속이지 바보야. 어디인데? 강길이! 너 어딘데? 짝꿍 누구 나왔어? 짝꿍? 왜 여자일까봐 질투나는 거야? 그래 질투난다. 강길이는 어디냐 그래서? 나? 나 그냥 여기 남쪽 나라. 짝꿍은? 짝꿍 옆에 있지. 잘생겼어? 어. 야 어떻게 생각도 안 하고 바로 나오냐? 진짜 잘생겼으니까 잘생겼다고 그러지. 배우야? 어. 배우야? 그래? 아 잠깐 바꿔주면 안 돼? 오빠 게스트 먼저, 오빠 짝꿍 먼저 바꿔줘. 아 내가 좀 할 얘기가 있어서 네 짝꿍한테 네가 뭐 좋아하고 뭐 싫어하고 너의 성향은 좀 얘기를 해줘야 하는 말 좀 잘해줄 것 같아서. 그댄 곁에 없지만 너의 성향은 좀 얘기를 해줘야 하는 말 좀 잘해줄 것 같아서. 오빠만큼 잘 알아 나를. 너를 잘한다고? 너 잘하는 남자 나 말고 누가 있어? 왜 오빠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? 너 또 클럽 간다는 얘기인데? 또 클럽 간다는 얘기인데? 기억해만 하는데 이제 야, 제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기분 나쁘는데. 말이 지금 보험으로 보는 거야? 지호야 여기 있다 왜 그래? 너 자존심도 없냐? 무슨 일이 있었어? 돌아버리겠네. 기억이 안 나는데? 사이에 두고 제한 시간 동안 지켜야지. 이거 처음에 다날 아니죠? 아, 다날이지. 아니고요. 저기 좋아하네. 다날이요? 네. 근데 아직 시작 안 한 거예요? 그럼요. 내가 레디조를 배웠던 게 맞아요? 누구예요? 조심해. 오구나 조구. 조사 빵 밀어.